에스라 9장에서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기록됐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1차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2차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하면서 개혁이 시작되는데, 에스라에게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더구나 이방인들과 자본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이런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에스라는 너무도 기가 막히고, 이들이 거룩한 자손으로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들이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모여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으로 인한 유대 종교의 이교화, 여호와의 신앙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거룩한 생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결을 포기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타락한 태도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실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 에스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다. 에스라는 그렇게 자포를 하거나 우상 숭배한 적이 없지만 민족들의 죄악을 대신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이방 족속과의 그 통혼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자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다시 공의를 베풀어서 포로에게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으니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우리가 다 범죄했으니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부끄러울 때에는 은혜를 타락으로 갚고 긍휼을 대역으로 갚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탕자의 기도와 같이 세리의 기도와 같이 예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받지 않으면 더큰 재앙이나 더큰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히지 않냐 해도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깨끗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는 모든 것이 다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적으로 되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과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시고 항상 말씀의 거울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깨끗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